따라갈게. 정훈아, 내가 맨 끝에 갈게. 그냥 쭉 따라가면 돼. 형도 찍게 같이. 좌측이야. 최종은 저거 엄살만 늘어가지고 저거 지금 25, 27 밟고 있구만. 너 속도계 없지? 정훈아, 너 지금 너 속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30이야, 30이야, 30이야. 너 무슨 엄살을 그렇게 부려? 엄청 무겁게 타네, 정훈이. 안 무거워? 기어 엄청 무겁게 타는데? 밑도 엄살이 엄살. 전달하기가 좀. 배고픈가? 따라가 어떻게 하니 대로 타? 따라가? 한번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이렇게 수분에 퍼지는 스타일이거든. 우리 아까 진짜 샤방샤방하게 왔는데. 계속 직진이야.
내가 문제가 아니고 공관이 형이 그냥 평소에는 저거 모터를 편히 탄단 말이야. 저게 잔차 무게만 18kg가 넘어가는 게 힘들지 공관이 형은 지금. 한번 더 업자를 부려봐. 너 나랑 둘이서 만나 한번. 아니야. 나랑 그냥 사이즈를 보자. 고단기어로도 꾸준하게 타는 거 보면 자전거 못 타는 거 없는데. 여기 거의 뭐 흔들지 않았어요. 앞뒤 모두 아우터로 빼놓고 그 정도 타는 거면 자전거 못 타는 거 아니야. 정훈이가 뭐랬는 줄 알아? 알아서 살살 탈게. 주말에 이렇게 한가한 경우 거의 없거든. 팔당대교 지나서 이제 가게 되면 거기는 사람 많을 거야. 뒤에도 사람 없고 앞에도 사람이 없어. 아니야, 주말에 장난이 많아. 주말은 사람 많아. 왼쪽 거기다 걸어야지.